민주당 오만거 독선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 포함 야당목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 보궐선거 참패하자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180석 얻었다고 우유정치 파괴한 것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포함의 야당목 상임위원장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입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 몰아줬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 협치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해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의회 정치와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목 상임위원장 강제로 빼앗고 임대차 3법 등 민생악법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악법들이 국회를 졸속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금 국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정말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 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